네, 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27번째 시간입니다. 8th hour, Monday. 그러니까 월요일에 8th hour, 8번째 시간이라는 의미는 이 소설 속에서 맥락상 봤을 때 8교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ear Daddy Long Legs,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I hope you aren't the trustee who sat on the toad.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저는 바란다라는 건데요. You aren't 그러니까 are not, 그러니까 aren't 이 표현은 are not의 줄임말이죠. trustee 이 뒷부분 tee 부분에 강세가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 같은 이런 조직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임원 아니면 이사, 평의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저는 키다리 아저씨에서는 후원자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rustee who sat on the toad, TOAD는 두꺼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굉장히 엉뚱한 느낌의 문장인데요. 아저씨께서 그 두꺼비 위에 앉았던 그런 후원자님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렇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더 매끄럽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아저씨께서 그 두꺼비를 깔고 앉았던 후원자님이 아니시기를 바란다라는 건데, 아니시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설마 아저씨는 아니시겠죠? 그런 그 후원자님. 그런 의미인 거죠. It went off. I was told with quite a pop, so probably he was a fair trustee. Went off, 그러니까 go off는, 그러니까 지금 went off라는 거는 go off의 과거형인 거잖아요. go off가 폭발하다, 터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t은 바로 toad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후원자님이 두꺼비를 깔고 앉았기 때문에 그 두꺼비가 아이고 터져버렸네요. 터져버렸다 라고 I was told.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냥 I told라고 하면은 나는 말했다라는 의미인데 수동태고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With quite a pop. 그리고 여기서 quite이 나왔는데 quite a 무엇무엇 이런 표현이 나오면 상당한 무엇무엇 또는 대단한 무엇무엇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pop은 pop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이 문장 속에서는 펑 소리가 나다 라는 동사의 의미 또는 펑 하는 소리 라는 명사의 의미 그둘 중에 하나인 게 분명한데요. 지금 보면 A가 나왔죠. 그러니까 동사로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펑 하는 소리 라는 의미로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with quite a pop 그러니까 상당히 꽤큰 그런 펑 소리를 내면서 터졌다라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들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So, 그러니까 probably 아마도 probably는 아마도란 뜻이죠. He was a fairer trustee. 그분은 아마도 지금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더 뚱뚱한 후원자님일 거예요 라는 건데요. 그 누구랑 비교하는 걸까요? 여기 지금 생략이 됐죠. 뒷부분에 THAN, then 그러니까 누구누구보다 바로 you 그러니까 아저씨보다는 더 뚱뚱한 후원자님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Do you remember the little dugout places with gratings over them by the laundry windows in the John Grier home? 그리고 또 약간 엉뚱한 느낌을 주는 그런 문장이 나왔는데 이 앞에 갑자기 이 두꺼비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을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아저씨 혹시 기억나세요? 라는 거죠. 뭐가? 자그마한 dugout places가 기억이 나시냐라는 건데, 그리고 이 뒷부분은 바로 이 dugout places를 꾸며주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단 dugout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dugout은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그런 스포츠에 있어서 선수 대기석, 선수들이 앉아서 대기하는 선수 대기석을 의미하는데, 일단 이 문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땅에 구멍을 파서 만든 대피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뭔가 어떤 비상시에 뭐 전쟁이 났거나 뭐 이런저런 비상시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방공호라고도 번역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이 고아원에 그런 dugout places가 이제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with gratings over them by the laundry windows in the John Grier Home. 그러니까 고아 존 그리어 홈이라는 고아원에서도 여기서 laundry라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laundry는 세탁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세탁이라는 의미 외에도 세탁물. 그러니까 세탁하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빨래더미. 그리고, 세탁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the laundry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아원에 당연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큰 세탁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the laundry는 세탁실을 의미하는 거고, 그 윈도우스도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탁실 창문 옆에 있었던 dugout places인 거죠. 대피 장소. 그런데 with gratings over them. 자, 여기서 보시면 them은 바로 dugout places입니다. 그러니까 s가 붙었으니까 복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딱한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보다 더 많이 여러 개 있었나 봐요. 그런데 grating이 나왔습니다. grating은 grating은 쇠창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grate 그리고 e가 되면은 뭐 석쇠 이런 명사적 의미도 있고 강판에 갈다라는 동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e가 빠지고 ing가 붙으면 쇠창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reat와 grate라는 great와 great grating이라는 이 단어들이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대략적으로 어떤지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대피 장소 위에 그 쇠창살 같은 게 이렇게 얹혀져 있었나 봐요. 뭐 얹혀져 있든지 아니면 뭔가 접합 부위로 이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쇠창살처럼 생긴 그런 어떤 뚜껑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그 대피 장소가 혹시 기억나세요? 라는 의미인 거죠. Every spring, when the hop-toad season opened, we used to form a collection of toads and keep them in those window holes. 아, 네, 두꺼비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그래서 매년 봄이 되어서 그 두꺼비 시즌이 되면, 그이 이야기는 두꺼비가 팍 나오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두꺼비가 겨울잠 같은 걸 자든지 뭐 몸을 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봄이 되어서 두꺼비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계절이 되면, 그런 계절이 오면, 그리고 Hop-toad가 이게 무슨 표현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 옛날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쓰고 있는 toad, 두꺼비라는 의미랑 똑같은데 옛날에 쓰이던 지금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그런 옛날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HOP, hop이 깡충깡충 뛰다, 뭐 폴짝폴짝 뛰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쓰이진 않고 그냥 토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에 두꺼비가 나오는 그런 계절이 되면 그런 계절이 되면 그러니까 opened가 그런 계절이 열리면 이라는 의미는 그런 계절이 오면 이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We used to form a collection of toes and keep them in those window holes. 네,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두꺼비의 collection을 form하곤 했다라는 건데요. collection이 뭐 수집품, 뭐 아니면 소장품 이런 의미도 되고 무언가를 이렇게 모아놓은 뭐 무리, 뭐 더미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로샤 에버트를 비롯한 고아들이겠죠. 설마 선생님이 그러진 않았을 것이고, 거기 직원분들이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이들이 할 법한 행동이니까, 여기서 위라는 거는 지로샤 에버트를 비롯한 고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꺼비를 모아서 모았다라는 건데, form은 또 이제 그 동사로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m이 뭐 이런 명사로 쓰일 때는 뭐 종류 아니면 뭐 공식 문서 이런 의미가 되지만 또 문서 서식이라는 의미도 되죠. 동사로 쓰이면 모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used to form 분명히 지금 동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used to form a collection of toes라는 의미는 두꺼비를 모으곤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keep them in those window holes. 그리고 바로 그 창문 쪽 구멍에 넣어두곤 했다. 그래서 창문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좀 나왔죠? 세탁실 창가 근처에 있었던 dugout places, 뭔가 구멍을 파서 만든 그런 대피 장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In those window holes라는 거는 그 세탁실 창가 근처에 있었던 바로 그 구멍, 대피 장소에 넣어두곤 했다라는 겁니다. And occasionally, 자, occasional, occasional까지가 형용사로 가끔, 때때로 이런 의미가 되고 여기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죠. 그래서 가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도 가끔, 뭐 부사로도 가끔, 뭐 번역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 occasionally they would spill over into the laundry. 네, 여기서 they는 toad를 말하는 거죠. 두꺼비들 would spill over into laundry라고 되어 있는데요. spill이 그뭐 무언가를 흘리다, 뭐 쏟아져 나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또 over이 붙으면 spill over이 되면 어디 어디로 넘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꺼비들이 그 세탁물, 그러니까 여기서 laundry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이이 글을 다 이렇게 읽어봤는데 여기서는 세탁실로 쓰인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는 제가 세탁실이라고 했잖아요. 세탁실 그 창문 이런 식으로 옆에 있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세탁물인 거죠. 그러니까 막뭐 고아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뭐 직원분들 그어옷 세탁하려고 모아놓은 그 세탁물 더미 또는 세탁을 다 마치고 나서 나온 어떤 세탁물 더미 뭐 그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세탁물 더미로 흘러넘쳤다라는 거예요. 가끔. 너무 많이 이제 잡아서 넣어둔 경우인 거겠죠. 그래서 causing a very pleasurable commotion on wash days. 자, cause가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cause는 명사로 원인, 이유 그런 뜻도 되지만 동사로 무엇 무엇을 야기하다, 초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ing가 붙었잖아요. e가 빠지고 ing가 붙어서 동사로 쓰였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unwashed days. 이거는 세탁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wash days가는 wash가 씻다라는 의미 또는 뭐 세탁하다라는 동사적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unwashed days라고 하면은 여기 문맥상 봤을 때 세탁하는 날이라는 의미이고 causing 무엇무엇을 야기했다라는 건데 초래했다라는 건데 바로 요거죠. A very pleasurable commotion. Pleasurable은 우선 그 pleasure, PLEASURE가 명사로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E가 빠지고 able 뒤 붙게 되면 pleasurable. 그래서 형용사로 즐거운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주 pleasurable, 즐거운 그런 commotion. 네. commotion은 명사로 소란, 소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아이들 입장에서 pleasurable 하다는 건데요. 사실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애들이 두꺼비를 막 모아놔서 막그 세탁물에 막 두꺼비가 흘러넘치고 막 이러면 너무 싫잖아요. 너무 싫은, 정말 짜증나는 그런 commotion 일 텐데, 이 주디 에버트를 비롯한 고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pleasurable한 commotion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야기하곤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주디 에버트가 추억에 빠져있는 상황인 거죠. We were severely punished for our activities in this direction, but in spite of all discouragement, the toast would collect. Severe. 네. 형용사로 심각한, 가혹한, 엄한, 뭐 엄격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거죠. severely. 아주 심각하게, 가혹하게, 뭐 엄하게, 엄격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punish. 네. punish. 벌주다. 처벌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We were severely punished. 라고 쓰였으니까 우리는 지금 수동태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월이 여기 빠졌다라면은 we severely punished 이렇게 쓰 그냥 그렇게 썼다면 우리가 벌을 줬다, 우리가 처벌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 지금 우월이 붙었기 때문에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받았다, 벌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아주 심하게. For our activities in this direction. 그러니까 for our activities.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in this direction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direction이 이제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in this direction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굳이 써놓지 않아도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약간 지로시 에버트가 좀 지나치게 문법적으로 좀 자세하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But in spite of all discouragement, the toast would collect.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심하게 처벌을 받았지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그러니까 all discouragement. 우선 discouragement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Discourage는 동사로 누군가의 의욕을 꺾다, 좌절시키다, 뭐 낙담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iscourage의 반대말은 그이 courage의 앞에 en을 붙이면 encourage가 되거든요. encourage는 동사로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란 의미가 됩니다.
우선 courage, courage가 용기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 용기고 이 용기에 앞에 en이 붙으면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앞에 en이 아니라 dis가 붙으면 discourage가 되면은 그 누군가의 용기를 꺾다, 좌절시키다, 의욕을 꺾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ent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데 그래서 discouragement는 누군가를 단념시키기, 의욕을 꺾기, 만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마디로 그 선생님이나 직원분들이 아주 심하게 벌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러한 벌 주는 행위가 포함된 의미인 거죠. 이런 모든 그러한 discouragement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른들의 얘들아 두꺼비 모으는 짓좀 그만해. 그것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벌 주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The toes would collect. 네, collect는 뭐 모으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모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꺼비들이 모이곤 했다. 근데 이 말은 두꺼비들이 모이곤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두꺼비를 모은 거죠. 참 재밌네요. 이런 이 내용 자체가.